애교부리는 거. 끼스럽게? 아, 목 떠시면 목이면 아, 너무 섹시한 거야. 안녕하세요, 현모양 전승지입니다. 우렁닥치 아닌가요? 저는 목소리에 설렘을 느끼는 강철이에요. 안녕하세요. 후각에 굉장히 예민한 대철이라 그래. 나는 술 잘 먹는 거에 대해 예민한 집안이라 그래. 말술. 자, 외모 vs 뭐? 하나 둘 셋. 외모. 외모. 외모 vs 매력. 하나 둘 셋. 매력. 매력. 몸 vs 매력. 하나 둘 셋. 매력. 매력. 매력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생각해. 아 근데 매력이다. 나도 매력. 몸이 매력적이어야 되나 봐요. 매력. 나도 매력할게. 하나 둘 셋. 매력. 아니에요. 몸이었어 사실. 다 달라. 얼굴 vs 돈. 하나 둘 셋. 돈. 돈 내가 벌어. 아. 그 약간의 그런 거 있죠. 기류, 호감 같은 기류. 그 사람한테 되게 설렘을 느꼈던 게 얼떨결에 키스를 하게 됐는데 딱 키스했을 때 바로 입에서 가글 맛이 났을 때 뭔가 되게 약간 설렜어요. 나랑 키스하려고 미리 가글을 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렇게 느끼는구나. 밑장 안 까는 거다. 오? 아, 술? 역시 술로 연관돼 있어. 소주 밑장 안 까는 거다. 아, 진짜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일단 처음 만날 때 무조건 술을 마셔. 낮에 별로 만나는 걸 안 좋아하고 밤에 만나는 걸 좋아해서 오뎅탕에다가 소주를 마셨는데 진짜 탁 먹는 거. 오. 목 떠시면 목이면 아, 너무 섹시한 거야. 할 새도 없이 내 이야기 너무 궁금해. 나에 대한 경청하는 눈빛. 나 너한테 관심 있어. 얘기 들을 준비 다 돼 있어. 이런 느낌이야.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고 몸도 막 그렇게 안 좋아 보이고 그랬거든? 근데 몇 번 이렇게 만나다가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데 너무 매력 있는 거야.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썸을 타게 되고 잠자리까지 가져왔는데 이제 샤워하고 딱 벗은 몸을 딱 봤는데 몸이 너무 좋은 거야. 거기에 눈이 한번 돌아간 적이 있지. 관심이 없던 사람한테도 관심이 있게 한 게 향기였어. 페로몬 뭐 이런 페로몬까지는 아니고 호르몬. 아니 그냥 향수. 가까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이 향기 와 신기하다 이런 느낌. 향기. 신선한 향기 했을 때 내가 살짝 눈 뒤집힐 만한 향기가 나면 난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게 돼. 어떤 향 좋아하시는데요? 내 향수 이름을 잘 몰라. 어떤 류의 향? 어떤 그냥 뭐 섹시한 향기? 네, 넘어갈게요.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클럽에서 노는 모습만 보다가 해서 이제 어떻게 돼서 연락이 되고 막 이렇게 연락을 하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이 사람이 되게 능력이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럼 우와 되게 반전 매력 있다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일본 야동 배우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약간 되게 남성미 있는 사람인데 애교 부리는 거. 끼스럽게? 아니 그건 아니고 약간 애교 부리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막 죽이고 싶다고? 죽여버리고 싶다. 나는 입냄새. 근데 입냄새도 종류가 다양한데 그냥 그렇게 나는 입냄새는 그래 뭐 이빨은 수시로 닦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게 있잖아 술을 다 엄청 진탕 먹고 토를 한 다음에 입에서 토냄새 날 때 와 그거는 진짜 못 참아. 나 코털. 코털? 코털이 환하게 웃었는데 아... 코털이 두 개 삐진 않았어. 한 가닥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 진짜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양쪽 기준 한 가닥 아니야? 양쪽 다 한 가닥씩은 봐. 아니 양쪽 다 한 가닥씩은 그런 일이 거의 없고 봤을 때 한 균형에 두 가닥이 나온. 한쪽 좀 완전 한 개 삐져나왔고 한쪽은 살짝 0.5 정도 삐져나왔어. 그러면은 외모에 대해서 기준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예의 없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뭐야 꼰대 내 꼰대 라떼는 말이야 이 지랄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게 라떼는 말이야 그거랑 예의가 없어서 하는 얘기랑 나는 확연히 다르다 생각하거든. 자기만의 기준에서 지켜야 될 선들이 있잖아. 이미 뭔가 느낌이 워낙 너무 편하게 보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오하지 조금. 예를 들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음은 식이 안 됐는데 설렜던 점. 없어 나. 나보다 형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면 순간적으로 뭔가 이런 게 좀 있어.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얘에 대해서 몰랐던 매력을 보게 돼. 왜냐면 처음에 이런 모습, 이미지에서 난 얘를 못 느꼈어. 하지만 얘가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느껴지니까 한번 들어볼까? 라고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얘가 들어봐야지 하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제서 얘가 좀 보이는 거지. 아니니? 뭐. 연상. 저는 40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연하는 진짜 죽어도 안 돼. 나는 솔직히 상관없어. 그 사람이 또 나를 봤을 때 애 같을 수도 있고. 근데 내 기준에서 나는 내가 만난 상대방이 나보다 애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난 지금 연상이랑 만나고 있어요. 잘할게. 사랑해.